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븐틴뿐 아니라 시청자도 들뜨는 나나투어. 지금까지 출연진 속이기에 이렇게 진심인 예능은 보지 못했다. 이것은 납치극인가? 여행 예능인가? 눈치가 빠른. 그것도 13명이나 되는 이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언제 어디서 마주할지 모를 그들의 팬에게 들키지 않으려 이 시간이면 충분한 이동에 8시간이나 들이는 치밀함으로 몰래 카메라를 준비하다니. 이처럼 은밀한 작전은 모두 세븐틴 표고 청춘, 을 위한 포석 TVN 함께 가요.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이하 나나투어, 이 막을 올렸다. 나나투어. 는 여행 가이드가 된 나영석 PD와 데뷔 9년 차 아이돌 세븐틴의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 시작점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15야의 출장 15야 세븐틴 편으로 거슬러 간다. 한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무려 13마디가 되는 13명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멤버 수를 체감한 제작진은 혼이 쏙 빠진 얼굴로 내내 감탄을 내뱉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콘텐츠 촬영 중임을 잊지 않고 분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븐틴 멤버들의 프로 정신을 순간순간 경험한 제작진은 내내 감탄했다. 특히 세븐틴은 나영석 PD가 TVN에서 탄생시키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청춘 시리즈를 곱씹으며 우리도 꽃 청춘 떠나고 싶다 고 되뇌었고 그들의 바람은 결국 제비뽑기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무려 60개의 광과 세븐틴이 직접 적은 6개의 소원권 가운데 예능의 신이 세븐틴의 손을 들어준 것. 원우가 적어 넣은 소원권 세븐틴 꽃청춘 출연을 도겸이 뽑아 들어 펼치는 순간 세븐틴 멤버들은 환호했고 제작진은 절망했다. 다만 당시에도 멤버들은 장시간 스케줄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라는지 뒤 스케줄을 모두 빼겠다 고 농담을 건넸고 제작진은 회사와의 조율을 약속해 지금까지 꽃 청춘 시리즈는 출연진들도 모르는 사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옷과 세면도구 등 기본 여행 준비물은 물론 여행지에 대해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 내던져지더라도 여행이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하지만 세븐틴 표고 청춘 은 13명 멤버들의 스케줄 조율은 물론이고 이들이 출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작진에겐 곤란함이 대단했을 터다. 결국 제작진은 적은 예산 안에서 자유여행을 즐기던 꽃청춘 시리즈 대신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풀패키지 투어를 준비했다. 대신 세븐틴 멤버들의 납치에 공을 들였다. 일본 공연을 끝으로 새 앨범 발매를 위한 안무 연습과 뮤직비디오 촬영 등 스케줄이 줄을 이었던 세븐틴은 상상도 못한 여행 소식에 환호했다. 콘서트를 막 끝낸 밤,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한 나영석 PD의 놀란 것도 잠시, 5분 뒤 이탈리아로 떠나야 한다는 말에 그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세면도구 하나 없이 떠나는 여행임에도 불안해하는 멤버는 한 명도 없었다. 무엇보다 세븐틴 멤버들은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가장 즐겁게 받아들였다. 단출한 차림에 짐도 없이 부랴부랴 이탈리아로 떠나면서도 여행에 들뜬 세븐틴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다. 일정표를 훑으며 장기자랑 시간을 기다리거나 이탈리아 여행 중 나영석 PD를 쫓아다니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멤버들의 모습은 마치 수학 여행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 친구처럼 형제처럼 격에 없는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는 세븐틴의 모습은 시청자들까지 여행에 푹 빠져들게 만들었다.
특히 로마의 풍경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부상으로 콘서트에 이어 여행에도 함께하지 못한 에스쿱스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함께 장을 보고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로 배를 채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컨 레크리에이션 시간. 세븐틴의 예능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통해 다음 날 진행될 열기구 투어와 피렌체 도시 투어, 와이너리 투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말에 눈을 빛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각 팀은 찰떡같은 호흡으로 때로는 큰 웃음을 유발하는 실력으로 게임을 진행했다. 팀마다 실력은 천차만별이지만 누구 하나 게임에 진심이지 않은 멤버는 없는 듯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순간마다 웃음을 자아냈다. 빡빡한 스케줄로 빈틈없는 세븐틴을 위해 마련된 힐링 패키지라는 설명이 들어맞는 듯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출연진의 웃음에 끊이지 않던 나나투어. 남의 여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모처럼 충분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들이 여행 내내 외친 말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을 위하여 살루떼. 하리수 무당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최근 근황. 과거 리즈 재산 재조명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가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하리수 무당되어야 할 팔자 16일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방송인 하리수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이후 옆 도사는 하리수에 대해 대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보통이 아니다. 신기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리수는 공감하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귀신을 너무 많이 봤다. 17살 때 트랜스젠더를 하기로 결심한 뒤 가위도 많이 눌렸다라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하리수는 예전에 일본 히메지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다. 36년 만에 폭설이 내렸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다들 걸어서 이동했다. 작은 신사 같은 곳을 지나는데 일행들이 눈도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 홀린 듯이 좋긴 뭐가 좋아요. 천지개벽 날 것 같은데 라고 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 이야기를 하고 6시간 후에 지진이 나더라. 히메지 바로 옆에 고베가 있는데 그게 고베 대지진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셨다. 그래서 내가 약간 신기가 좀 있나 했다. 사람을 보면 점사가 보일 때도 있다 라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는 2001년 도도화장품 광고 CF 모델로 본격적으로 지상파 데뷔했습니다. 광고 영상에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목소리의 내레이션과 함께 단아한 외모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침을 삼키자 갑자기 굵은 울대뼈가 보였고요. 묘한 웃음을 짓는 광고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 덕분에 하리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은 나쁘지 않았고 모델, 배우, 가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습니다. 하리수 과거 리즈 시절 외모, 몸매, 재산 재조명 과거 하리수의 본명은 이경엽이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며 이경은으로 개명했습니다. 1975년 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인 하리수는 과거 남자였던 시절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하리수의 리즈 시절 외모와 몸매 사진을 보면 다른 탑급 여자 연예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뛰어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리수는 재산과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창 잘 나갈 때 하루 수익 1억 정도였으며 현재는 200평 넘는 자가와 여주 쪽 1000평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기정 결혼해 입양 계획 밝혀만. 결국 이혼한 이유는? 2006년 11월 하리수는 4세 연하의 가수 미기정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딸과 아들을 입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여러 제약과 망설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하리수와 미기정 부부는 수차례 이혼설과 더불어 미기정이 30억 들고 도망갔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에 2009년 공식 석상에 나타나 불화설을 일축했고 2014년에는 리마인드 웨딩까지 하며 행복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협의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성격 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리수 근황을 들은 누리꾼들은 인생이 기구한 사람들이 신기가 있더라. 진짜 무당되는 거 아닐까. 빨간통 광고가 잊히지 않는다. 진짜 아름다움 그 자체였음. 내 나이 60이에도 그때 외모가 잊혀지지 않아요. 예쁘고 매력적이었어요라며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